미 맞네. 지금 행설수설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자, 주소 주세요. 이름. 나이. 이혼했어? 응? 네. 가정사 갖고 살려. 뭐 이혼한 지 얼마나 됐어? 응? 3년 전이에요. 남자 들어왔을 때 이혼했구나. 응? 당신 식감을 많다. 어? 무당사주야. 어? 여자친구는 배가 세지요. 어? 팔자에. 인간열이 복해야 되고 본인이 대복은 있는데 돈은 있다 사주에 어? 먹을 줄 입을 줄 쓸 줄은 있는데 응? 당신 도화살도 있고 흥엽살도 있어 시살도 있다 이 사주가 본인 남편 그늘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팔자가 어? 내가 잘났지 어? 근데 당신 남자 때문에 왔어? 어? 왜? 남자친구 하고 뭐가 연애가 잘 안 돼서 온 거야? 아니면은 뭐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온 거야? 응? 어? 그 선생님 말씀대로 남자친구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아가지고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. 남자친구가? 응? 네. 만난 지 얼마나 됐어? 6개월 정도 됐어요. 남자는 뭐해? 아 제가 부동산을 하는데 저희 빌딩에 카페 사장님으로 들어왔어요. 세입자야? 네네. 이름? 나이? 저랑 동갑이고요. 이 사람 일구중사 못하는데 가정 있어요? 응? 있어요. 이혼 안 했어? 응? 이 사람? 저한테 이혼하고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. 이 사람도 스님 사주야. 응? 난 보기에는 얌전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. 그리고 가정사에 내가 봤을 때는 이혼해서 언니한테 오지는 않아. 물론 풀판은 겪지. 이 사람도 지금 4, 5년 전부터 가정사가 조금 힘들었을 거야.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카페 한다고 했어? 네네. 이 사람 재물도 그다지 많지도 않는데 어? 장사 잘 돼요? 네, 손님도 많은 것 같고 세도 꼬박꼬박 내고 있어요. 근데 그 가게 지금 임대 주면서 서로 사귀게 된 거야? 네, 좀 여차저차 하다가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요. 그래서 이제 좀 이제 만나게 시작했는데 지금 조금 안 좋은 것 같아가지고 왜? 아, 제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카페 매니저가 새로 왔거든요. 근데 그분 여자분인데 아무래도 둘이 만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비건하고? 네. 응? 네. 이 사람이 끼가 있긴 있지. 있는데 여자가 확 차고 들어오는 거는 없는데 본인한테 뭐 들킨 거 있어? 응? 저한테는 일단 본부인한테 좀 공합도 안 맞고 그러니까 저한테 빨리 온다고 정리하고 온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그런 네가 더 좋아하니까 이 사람한테 당신이 더 좋아하니까 이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추는 거 아니야? 당신 만족이 안 되니까 뭐든지 본인 성격대로 하는 거 아니야? 어? 아니에요. 저 좋다고 저한테 빨리 온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요즘 좀 이상해가지고요. 그러니까 뭐가 이상해? 여자 만나는 것 같아? 바람 피는 것 같아? 그런 것 같아요. 사실은 저랑 속궁합이 너무 잘 맞는다고 본부인이랑은 재미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랬거든요. 그래서 빨리 정리하고 저한테 와서 매일매일 하고 싶다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를 하고 싶다는 거야? 응? 잠자리. 잠자리? 네. 니네 병강세야? 옥녀야? 어? 너 남의 남자 끼고 지금 네 만족감 갖게 때리는 거야? 뭐야?
너 꽃뱀이야? 어? 아니요,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그 남자가 먼저 저 좋다고 그런 건데. 미쳤네, 이 여자. 아니, 중전만마도 가만히 있는데 왜 장희빈 지랄이야? 어? 첩이 첩고목 본다고 지금 본인 의심에 지금 불과해서 의처증 있는 것도 아니고 뭐야, 너? 어? 아이, 선생님, 저 뭐? 미친년 맞는 것 같아요. 아, 좀 정신 좀 차리고 싶은데, 아,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. 너 미친년 맞네. 어? 정말 미친년 맞네. 지금 행설수설하고 지금 뭐 하자는 거야? 어? 나한테 지금 여기 신당 안에 와갖고 지금 섹스 좀 보자는 거야? 봐달라는 거야? 어? 아니요, 그, 딴 여자 만나는 것 같아서 미치겠어서 그러는 거예요. 너 의부증이 있는 거지. 어? 지금 나보러 뭐좀 보라는 거야? 너 지금 뭐를 보자는 거야? 어? 아, 나 진짜 짜증나네, 진짜. 응? 여봐요. 내가 무당은 맞는데, 당신 같은 사람들 지금 바람 피고 남의 가정 흔들어 놓고, 이 남자 정신 못 차려서 카페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찝쩍거리는데, 당신한테 지금 로미오와 또 줄리엣도 아니고, 청춘 남녀도 아니고, 이도동, 응? 춘향이도 아니고, 당신 애들 지금 뭐 하는 거야?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. 응? 저도 정신 못 차리는 건 알겠는데. 너 정신 못 차려. 어? 너 사랑같이 살아야지. 왜 이러는 거야, 실령님 앞에 와서. 나보러 어떤 점을 보라는 거야? 그 여자하고 잠자리 하나 안 하나? 어? 당신하고 잠자리 잘 맞나, 안 맞나? 나보러 섹스 좀 보라는 거야? 어? 그건 아니고요, 선생님. 아,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? 약 먹어. 어? 병원 가서 뭘 어떻게 해? 어? 당신 정상적이지 못한 여자야. 어? 너무 외롭게 살다 보니까 환장했어? 어? 이 무당 입에서 뭔 얘기를 듣고 싶어? 욕좀 배부르게 먹고 갈래? 응? 선생님, 좀못 잊겠어요, 남자를. 뭐를 못 듣겠어? 밤마다 못 듣겠어? 그 생각이 나서? 어? 당신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여자야. 어? 나한테 전부일 게 아니라 당신은 의학의 힘이 필요해. 신경 안정제를 먹든지 병원 가서 의사한테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이 머리에 뇌파를, DNA를 걸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어. 이 무당이 점을 봐주는 거는 미래를 점치는 거지. 당신들 잠자리 점치고 어떤 여자하고 잠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, 그 여자 만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첩 보원이 아니야. 착각하지 마라, 언니야. 어? 아, 언니, 가요. 가요. 나전 보기 싫어, 언니. 일부러 찾아왔는데 그러지 마세요. 가세요. 저 실령님이, 어? 입을 다물었어. 자꾸 잠궜어. 영안 떠오르니까 가세요. 어? 선생님. 가세요. 안 가요? 가라고요. 아, 짜증나. 아. 선생님, 아, 저...